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6비전 마법사 벨류 덱인데요. 보통 빅토르, 실코, 징크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첫 번째로 빌드업 알려드릴 건데요. 쇼진, 보건, 스태틱 이런 템들이 잘 어울리는 기물들을 빌드업 해주시면 좋고요. 웬만하면 벡스와 직스 이두 개를 쓰면서 요드를 받고 가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신드라를 쓰시든 미스포춘을 쓰시든 말자하를 쓰시든 어떻게든 초반에 잘 떠주는 유닛들로 빌드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모든 빌드업 통틀어서 웬만하면 비전 마법사로 빌드업을 해주는 게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에서 6비전까지 올려주거나 강화술사나 고물상 아니면 돌연변이 말자를 키울 거라면 돌연변이가 좋다면 돌연변이를 섞어주면서 빌드업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관리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는 게 좋고요. 8렙까지 빠르게 오신 후에 리롤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8렙일 때 6비전 마법사 맞춰주시고 빅토르, 징크스, 실코 한 마리씩만 찾아주셔도 템을 옮겨주시고 쓰시면 그때부터 연승이 쉬워집니다. 이 덱은 결국에는 5코어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혹시나 피관리를 너무 잘했는데 요들로 돈 관리까지 잘된 상태라면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피가 8렙 구간 정도에 까이더라도 9렙을 가서 빅토르 2성, 징크스 2성, 실코 2성까지 찾아주신다면 그 판은 웬만하면 1등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8렙일 때 피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빅토르, 징크스, 실코를 한 마리씩 찾아주면서 진행해주는 게 좋고요. 얘네를 한 마리씩 찾은 상태라면 템을 주고 쓰시면 충분히 9렙을 갈수 있을 겁니다. 대신 기본적인 벡스 2성, 뭐 아리 2성, 말자하 2성 요거 정도까진 찍어주셔야겠죠? 그래서 9렙을 가셨다면 웬만하면 자이라 같은 학자를 추가시켜주는데 이 덱의 메커니즘은 빅토르 2성이 스킬 한번 쓰고 징크스 2성이 스킬 한번 쓰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전투를 만들어버리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냥 학자를 넣어서 스킬 한 번을 빠르게 굴려주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덱의 아이템으로는 말자한테 빌드업했던 쇼진, 보건, 뭐 모렐로, 뭐 라바돈 이런 연운템과 AP템들은 빅토르를 주는 게 좋고요. 워머그, 가고일, 돌갑옷, 주로차원문, 덤불조끼 이런 탱템들은 그냥 백스한테 남는 거 아무거나 싹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꼭 어떤 템을 줘라 이런 건 아니고 빅토르 템은 쇼진 보건까지 주면 좋지만 탱템 같은 거는 진짜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피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물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크스한테 단일템, 대검, 지팡이, 곡궁 요런 템들 아무거나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비전 마법사 덱이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 왕관을 먹고 8비전 마법사를 빠르게 노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룬 보호막을 쓰시면서 초반에 보호막으로 버티고 스킬을 한번 빨리 굴려줄 수 있는 전략을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보석 연꽃으로 아군 챔피언들이 스킬을 한 번씩 굴릴 때마다 치명타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좋으니까 골라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명상과 사이버네틱 통신인데 명상을 골랐을 때는 빅토르, 징크스, 벡스 빼고 웬만하면 템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리와 말자하가 캐리해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이버네틱 통신 같은 걸 먹었을 때는 템을 줘야 체력과 마나를 올려주기 때문에 완제템이 이쁜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리나 말자 정도한테 단일템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킬 한 번씩만 굴려주면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스킬을 빨리 써줄 수 있는 증강체를 골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품격 있는 쇼핑과 레벨업인데 이두개다 웬만하면 5코짜리들을 노리기 위한 증강체죠. 이 덱은 빅토르 2성, 징크스 2성 이두 개가 좀 많이 핵심이기 때문에 8렙 구간 때 품격 있는 쇼핑으로 빅토르 2성, 징크스 2성을 뽑고 역전하는 느낌을 내거나 레벨업을 가져와서 9렙을 빠르게 간 뒤에 리롤 돌려서 5코 2성 다 찍고 10렙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코짜리들을 잘볼수 있는 증강체도 골라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덱 정리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초중반 운영법과 후반의 운영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은 스웨인. 자, 지금 신지드 이성작이 붙는데 일단 신지드 두 마리로 잡아줄 생각을 할 거고요. 이성작을 붙일 거지만 조금 더 빨리 잡기 위해 그리고 스웨인을 팔고 나머지 애들을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이렇게 사줍니다. 자, 이번 템은 연운. 이렇게 연운, 지팡이 이런 템이 많이 뜨면은 AP 쪽으로 빌드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떠준 건 물려주기 난동꾼 천상의 축복. 여기서 골라줄 수 있는 거는 셋다 괜찮긴 한데
첫 번째는 아리 쪽을 보면서 가는 거, 두 번째는 그냥 피갈리 빌드업 하면서 가는 거, 세 번째는 그냥 무난한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한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골라주시고, 지금 템이 여는 지팡이다 보니까 이제 AP 쪽 위주로 사주는 게 좋겠죠? 뭐 브랜드 직스 요런 거. 자, 이번에 나온 건 대검. 자, 그 다음은 렉사이. 자, 지금은 이제 신드라만 빨리 떠주면 쇼진 복원 줘가지고 신드라 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드라 사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신드라 덱 할 거면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팔고 레벨업 누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신드라랑 비전을 올려주려 했는데 마우스 속도가 살짝 감도가 안 맞아서 올리진 못했네요. 브랜드를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쇼진까지 줄게요. 지금 이 판은 무조건 피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템을 바로바로 주면서 진행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살만한 거는 지금 당장은 딱히 어울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 이번 상대는 3렙이라 너무나 쉽게 이겨줬고요. 이러면은 그냥 녹함 팔고 쇼진이 어울리는 질리언, 캐틀, 세나 이런 거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말자하? 이러면 말자로 빌드업을 해주는 게 피갈리가 더 잘 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이러면은 신드라로 빌드업 하고 있으니까 신드라 그리고 말자하 요 두 개 빌드업만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좀 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4레벨 강력하게 낸다면 브랜드보다는 그냥 말자하가 무조건 좋겠죠. 자, 이번 상대도 잘 이겨준 것 같고 여기서도 레벨업 누르고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보면서 2-3포 자리가 조금 더 잘 떠줄 수 있도록 진행해 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자가 봐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무조건 5렙 상점을 봐주는 레벨업을 눌러주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지팡이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냥 모렐로 무난하게 먹어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고요. 자, 지금 모렐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암라인 백스 같은 게 하나 더 나왔다면 아니면 스웨인 이성작이 되었다면 사비전을 올리고 말자하한테 쇼진 모렐로를 옮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지드도 모렐로가 어울리고 암라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도 지금 피가 좀 많으신 분이죠. 자, 신드라 대 다리우스 던져주면 이기지 않을까요? 던지고 원거리에서 평타 3대 1대 2대 3대 그렇지. 카직스가 좀 빨리 떠줬다. 카직스도 초중반 단계에서 템 없이 써도 진짜 좋은 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연변이가 사이버네틱이기 때문에 좀 이따 골렘 라운드 지나고 돌연변이 섞어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자, 이번 턴도 역시나 잘 이겨줬고요. 이런 식으로 앞라인 뒷라인 딜탱 밸런스 잘 구성해주시면 초중반에 피관리가 잘 됩니다. 자, 스웨인 페어 좋고요. 레오나 밀츠 그리고 지금 신지드 내려주고 지금은 연미복 VIP 신드라 덱도 아직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미복 올려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연미복을 활성화시켜주면 VIP가 뜰 확률이 증가를 해서 신드라가 더 잘 떠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과연 어우와 불투와 니코 복궁 과연 지로 처음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백스 브라운? 일단 지금 당장 4연승이기 때문에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고 싶고요. 지금은 이경호대를 레오나 브라움 쓰면서 단단하게 하거나 이렇게 사비전 쓰면서 진행하거나인데 지금은 사비전을 쓰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레벨업하고 스웨인까지 올려주면 완벽하죠. 그리고 지금 빌드업이 이렇게 됐다면 그냥 오른쪽 애들, 경호대 애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빌드업이 정해졌으니까 지금 오른쪽 애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초반, 초중반 카직스가 딸피 애들을 잘 잡아줘서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네틱 돌연변이기 때문에 템을 하나씩 카사딘, 카직스 이렇게 준 거고요. 스웨인 이성 좋다. 이러면 비전 쪽으로 했던 게 조금 더 괜찮아진 선택이었고요. 자, 이번 상대도 나름 강력하다면 강력하신 분이죠. 쇼진 복원 있는 VIP 신드라 덱. 하지만 지금 제가 덱 구성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강력합니다. 자, 사이버네틱 통신 인변방 분해기. 지금 좋은 거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지금 템준 말자가 스킬을 더 자주 써주면서 캐리할 확률이 올라가고 두 번째 거는 지금 탱커들 탱템이 없어가지고 좋았는데 어차피 드론 나중에 줄 거니까 통신으로 갑시다.
자, 한번 사이버네틱 통신 얼마나 스킬 자주 쓰는지 볼까요? 한대, 두대, 세대, 네네, 말자가 4대 쓰고 4대 때리고 스킬을 씁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직스이성 솔직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자 봐주면서 깔끔해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냥 사이버네틱 통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갑바 정도 먹고 백스 정도 주면 되겠죠. 오, 백스이성까지 너무 잘 붙는데요? 이러면 백스까지 주면 완벽. 자, 그리고 지금 자이라를 넣으면 너무 세지겠는데요. 학살까지 들어간다? 애들 미쳐 날뛰겠죠. 요런 식으로 당장에 강력하게 템잘 어울리는 거 주면서 딜탱 밸런스 완벽하게 해주고 시너지도 알차게 넣어주시면 무조건 피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풍불채 좀 무서우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피해줄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거의 세대 때리고 궁 쓰는데요, 이번엔? 잠깐만요, 상대 오쌍발? 상대방도 지금 오쌍발 총이라서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긴 한데, 그냥 제가 너무 조합을 잘 짰어요. 이성작도 좀 나름 잘 되었고. 자, 요거 백스도 삼성장 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템적으로 봤을 때 비전 쪽으로 해도 좋기 때문에 요거는 6비전에 밸류덱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비전 덱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계속 서풍 불체 확인. 배치 안 바꾸면 그대로 갈 거예요. 나이스. 자, 만났죠? 이러면 카사딘이 끌려주고. 자,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 자, 아이템 볼까요? 장갑, 본, 니코 두 개? 이러면은 게임 끝났는데요? 그냥 8렙 올인 쳐가지고, 피토르 2성, 징크스 2성, 이둘 중에 하나 찍어주고 9렙 가면 끝. 이렇게 니코 두개 있을 때는 그냥 5코 2성, 8레벨 때 나와주는 거, 어울리는 거, 아무거나 하나 2성 찍고 9렙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장갑 하나 줘도 사이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죠. 한발 맞아주고. 맞아줘. 이거 진짜 브랜드가 맞아줬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카사딘도 사주고 레벨업만 8레벨 빨리 가서 그냥 리롤 돌려줍시다. 한 마리만 찾으면 돼요, 한 마리. 일단 카직스도 사보긴 해보고요. 어우, 징크스 떴다. 일단 징크스 올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템이 쇼진 쪽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니코 두 개는 빅토르한테 써주는 게좀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차피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더볼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만약에 피 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그냥 징크스한테 바로 쓰시면서 템 조금씩 주시면 좋아요. 실코까지? 이러면은 이렇게 바꿔주고 고물상 섞어주면서 요거 빼주고 학자 이걸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징크스한테는 고콩템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서 그럼 카직스 요거 바꿔주시고 고콩 주고 장갑은 카직스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분도 비전 마법사 밸류덱을 노려주고 있는 것 같죠? 니코도 있고 품격 있는 쇼핑도 있어가지고 비전 마법사 심장도 있고요. 일단 지금 제가 이겨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초밥에서는 비싼 고콩을 먹어줬고요. 위로 돌려줄게요. 알이 나왔다. 이러면 6비전 되긴 하죠? 그러면 6비전으로 버티면서 징크스한테 니코 쓰고 9레벨 가도 되는 거긴 해요. 일단 조금만 더 돌려보죠. 혹시 빅토르 뜰 수도 있으니까. 아리? 이러면 리롤 멈추고 그냥 징크스한테 니코 두개 쓰고 9렙을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냥 라위랑 고콘까지 넣어줍시다. 그리고 지금 3단계 증강체 사이버네틱 통신이 있어가지고 진짜 더 앉으려고 생각한다면 벨트까지 아리 넣어주면 좋거든요. 일단 킵은 해뒀는데 다음 턴에 줘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네틱 통신이 두 개? 이러면 무조건 아리한테 벨트 넣어야죠. 이거 어차피 5대 거기도 있으니까 템은 계속 쓰면서 더 강력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면 안 되죠. 지면 안 되지, 진짜. 그렇지. 여기서 뜨면 좋은 아이템. 일단 갑바랑 어울리는 거 하나 나와주고 템을 좀 골고루 주고 싶긴 합니다. 덤불조끼 하나는 그냥 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갑바 하나도 스웨인 정도 주면 더잘 버텨줄 거거든요. 사이버 통신이 두 개니까.
그리고 지팡이는 넘어가라 하실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스웨인을 뒤로 뺀 거는 서풍 불투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옮겼으면 말자가 끌렸겠죠. 자, 징크스 내려 찍었고 녹여주면 끝. 어, 빅토르 너무 좋다. 말자 팔고 쇼신모렐 빅토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자를 올리는 게 좀 더 좋았죠, 브랜드보다는. 자, 징크스 날라오르고 빅토르 스킬 써줬고, 지금 사이버 통신이 두 개에다가 실크 흑마까지 받고 있어서 대 빅토르가 웬만하면 스킬을 먼저 무조건 쓸 거예요. 네, 이번 상대도 나름 밸류 덱이죠. 카이사 2성, 브라움 2성, 갈리우도 있고 제이스 2성 실크 있고요. 오랜변이 밸류 덱 같네요, 그죠? 아, 잠깐만요. 설마 지나요? 아니, 안 지지. 자, 이번 초법에서는 벤시의 발톱 가져와줬고요. 요거는 말자를 주고 그냥 쓸 생각이었고, 레벨업하고 학자까지 올려줍시다. 자, 이번 상대는 신드라 삼성덱, 자이라도 삼성이고. 아, 이거 자이라 배치가, 잠깐만. 이거 배치적으로 조금 해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지나요, 설마? 좋네요. 이거 배치하면 웬만하면 이겨요. 일단 이번 상대로 흑막을 못 받았거든요. 배치를 옮겨주려고 했는데 마우스가 갑자기 좀 멈칫멈칫해가지고 배치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배치 진짜 못한 건데 이겼으니까 굉장히 세단 소리죠. 자, 아이템 자석 제거기가 하나 더. 자, 싫고 돌려줍시다. 빅토르 2성까지만 나와주면 좋아요. 빅토르 2성. 자, 이번 싸움 징크스 템 좋구요. 오, 이거 약간 실코가 카운터인데요? 이게 보니까 상대 신드라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실코가 궁을 걸어주면은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 초밥 그냥 대검을 가져왔구요. 상대방이 삼성작이 좀 많아서 그냥 거학을 줄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드라 상대법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면서 신드라 궁을 오른쪽으로 뺄 수 있게 해준 건데 안 통했죠. 자, 이러면 방법 두 개가 더 남았는데 하나를 그냥 빅토르를 완전 신드라만 피하는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앞라인에 약한 애를 둬서 7코 궁을 바로 받게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페이크 치는 것까지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둘 건데 안 옮기신 것 같죠? 저는 뭔가 0초 때 두 개만 샥샥 옮길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가만히 두었는데 요건 살짝 아쉽게 됐고. 자, 근데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이라 쪽으로 스킬이 갔네요. 이러면 이겼죠? 자, 이거 얼심은 그냥 이 친구 주는 걸로 하고, 이거 신드라 쪽으로. 자, 이러면 신드라가 저 친구를 들 때 실코가 궁을 써주면 좋거든요. 대리도 같이 때리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데미지도 아예 안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스킬 한 번만 빼주면은 웬만하면 안 집니다. 자, 이렇게 잘 이겨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약간 AP 빌드업 피관리 잘 해주시면서 진행했을 때는 9렙 가서 6비전 밸류덱을 하시면 웬만하면 무조건 1등.